최고의 셀럽들이 TBS로 모여든다. 셀럽 DJ 콘테스트. 자, 오늘도 셀럽 DJ 콘테스트 화려한 막을 올려봅니다. 대구에서 기차 타고 올라온 우리의 심사위원 레드홍을 만나보시죠. 이 코너 심사위원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아이고, TBS 이 구내 매점은 없어요? 네. 구내 매점 있어요, 1층에. 아, 있어요? 네네. 그 편의점 아닌가? 어, 아, 구내 매점? 그래요. 뭘 찾으시는데요? 그 뭐 건빵이랑 별사탕이랑 뭐 이런 거, 그 쫀디기 이런 거, 연탄불에 구워주는 거 이런 거 없어요? 그건 군대 다시 가시면. 네, 군대 가야겠다. 첫 번째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. 분당에서 오셨습니다. DJ Charles. 안녕하십니까. 찰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찰스 그 어서 와요. 네, 예, 반갑습니다. 그래요. 두 번째 셀럽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저 궁예랑 장첸, DJ윤, 아 그리고 DJ맹, 준수톤 이렇게는 좀 안 걸렸으면 합니다. 그러면 그 나올 사람이 없지. 뭐 혼자 어. 1인 2역 하든지 뭐 그 말도 안 되지. DJ훈 있지 않습니까? DJ 낙도 있고요. 그리고 DJ 도람프. 어 그리고 일단 DJ 훈하고는 사이가 꽤 좋습니다. 그렇게 응? 마음대로 대진표가 짜지는 게 아니에요. 우리 TBS 정직원 금부장이 매일 짜고 있거든요. 그래요? 금부장 휴가 안 가요? 그 휴가 그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. 사이판으로 갔다 왔어요. 어 좋은 데 갔다 왔네. 사이판 그 철퇴로 다 그 섬 가라앉히게 만들었지. 어 거기 저 어머 세상에 거기 어떻게 하면 좋아. 아니 왜 남의 나라를 가라앉히고 그러세요. 원주민들 난리 나세요 지금. 자, 두 번째 셀럽 서둘러 소개해드립니다. 용산에서 온 분이에요. DJ 윤. 네, 안녕하십니까 DJ 윤입니다. 아, 찰스 아이, 이미 정말. 많이 실망하네요 찰스. 맨날 DJ 윤 버럭버럭하는 사람하고 붙여놓습니까 왜? 찰스 랩 총질. 에? 아 알았어요 미션이나 주세요. 아, 할게 빨리. 그 궁예보단 낫잖아요. 그건 또 그래. 미션 드릴게요.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왔던 예비 부부들이 이번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울상입니다. 몇 달 사이 식장 대관료만 500만 원이나 올랐고 식대 비용도 만 원이 비싸지고 촬영비와 도우미 비용도 큰 폭으로 뛰어서 차라리 작년에 결혼식을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의 미션은 물가 상승으로 결혼식이 부담된다는 예비 부부들을 위로하는 선곡입니다. 그 뭐 결혼식을 뭐 이렇게 화려해요. 그냥 뭐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서로 맞절 한번 하면 그 결혼 땡이지. 아, 레드홍은 정말 옛날 사람입니까? 어, 맞아. 아 왜 아예 뭐 벗삼하라 그러지 뭐. 뭐 에이. 그거 좋은 방법이지요. 아니 근데 저 아무튼 저 선곡은 누가 내가 할까? 아니 나부터 가. 가자. 요즘 결혼은 돈이 많이 듭니다. 레드홍은 혹시 그 스드메라고 아십니까? 스드메? 스드메 뭐야? 스트레스 뭐 더럽게 많이 받네 뭐 이거 뭐 그 아니 그런 거 아니고. 아우 저 아, 알아요. 저 뭐, 알아요. 예. 스튜디오 촬영, 드레스, 메이크업. 예 맞습니다. 이거야. 그 시집 가셔야겠네요. 그뿐만 아니라 예식하면 대관료의 꽃값은 또 따로 받더라고요. 아이고. 촬영값, 밥값, 도우미값에. 장난이 아닙니다. 아유, 돈 많이 든다 진짜. 그래서 원빈도 했던 스몰 웨딩은 어떻겠습니까? 그 스몰 웨딩이 그 뭐예요? 그러니까 그 작게 하는 겁니다. 뭐든지 그 사람들도 적게 부르고. 아, 맞아요. 요즘 스몰 웨딩도 많이들 하죠. 그래서 찰스가 골라온 노래는요? 스몰 웨딩과 어울리는 곡 BTS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. 아이고 찰스는 이 작은 것이랑 좀 연관이 많지요. 예 그, 제가 작은 것 그, 무슨 말씀입니까? 안 작습니다. 아니 내가 뭐가 작다고 하는 소린 줄 알고 그래요. 뭐 뭐가 그럼 뭔데 그게. 그 고개를 45도 아래로 내리봐요. 45도 그 보이는 그것. 아니 아 정말 아니 키 높이 구두 말하는 건데 자꾸 뭐 이상한. 나 키 높이 안 썼거든요. 그쪽보다 크거든요 키도. 흥
돈이 많이 드니까 스몰 웨딩이 어떻냐는 찰스의 제안이었어요. 어? 선곡은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였는데. 아니 예전에 그 선곡은 내 거 하자도 있었잖아요. 아! 내 거 하자. 그만하십시오. 정말 그만 좀 괴롭히란 말입니다. 그 하자 보수 잘하는데 내가 아는 데가 있어요. 꽈추형이요? 아니 그쪽 말고 저기 그 망원동에 그거 있어요. 그 글쎄 뭐 잘들 노셨나를? 나는 저 뭐야 이게? 해도 되나? 아시야지. 뭐 작은 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참네. 아주 선거 빠르게 가. 아 참. 글쎄 결혼식 준비 너무 머리 아픕니다. 그 맞아요. 찰스가 말한 저 그 뭐 스드메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수 그 뭐 저 예단 그 뭐 저 패백은 하나만 뭐 하니만이 하고 저 그래요. 예물은 또 뭐를 하고 또 머리가 아이고. 그야말로 엄청 아픕니다. 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다가 꼭 싸우게 되는데 맞아요. 게다가 물가까지 올라서 그쵸? 그래서 저 싸우다 보면 오빠가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나는 또 저기 아 미안해요 이러고 이러면 또 뭐가 미안한데 잘못한 게 뭔데 잘못한 건 그런데 난 또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고 그래요. 그 자꾸 악순환이 계속 똑같이 벌어지요. 그 남자들 그 아주 미쳐버리는 그 질문. 그러다 보면은 저 글쎄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죠. 그 오게 됩니다. 오, 설마 경험담은 아니시죠? 너무나 리얼한 얘기였는데요. 그래서 DJ 윤의 선곡은요? 아 이거 결혼을 엎어 말어? 응? 이렇게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 노래. 야, DJ 그 윤은 다시 태어나도 그 지금의 그 아내와 그 결혼할 거 맞이요? 왜? 아이고 이거 방송 에? 다 나가는데 뭐 그 괜찮겠지요? 왜 대답을 못하세요? 어? 아, 저 방송이지 여기 지금. 그래요. 아, 참 방송이면 방송이라고 말을 해줘야지 말이야. 어? 진돗개 이상 발령 빠르게 가. 아, 그 참 방송인 줄 알고 뭔 줄 알았어요 이게? 아니 그냥 저 술 한 잔 하고 저 그런 자리인 줄 알고. 결혼식을 준비하다 보면 꼭 싸우게 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하게 된다는 의미로 골라온 DJ 윤의 선곡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였습니다. 아이고 그래요. 이거 노래 예전에 그 금부장이 이 노래 자기 주제곡 불렀어요. 금부장이 이런 부드러운 예. 노래를요? 나는 일기 쉬운 절대야 당신도 한 대 맞고 가시오. 진짜? 어쨌든. 진짜 무섭네요 이 노래가. 그러니까요 조심해요. 아 오금절이야. TBS 그 악단장 그 트레블 한번 줘봐요. 주저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뭐 한번 그 주저했다가 치고 이시요. 제대로 쳐봐요. 오늘의 승자는 야 DJ 윤. 아 정말 좋아 빠르게 가. 전화 지금 아까 한 얘기 진짜. 그 지금 당 뭐 방송 생방으로 나가지고 진돗개 하나 발령되시요. 아 나 참. 저기 저 금부장 오늘 좀 나 좀 경호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? 에? 아니 근데 왜 맨날 나는 맨날 여기 윤이랑 붙으면 맨날 전 지나요? 이거 정치적인 건가요? 그...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. 예. 얼마나 실망입니다. 공명정대한 심사위원인데요 우리 레드. 공명정대고 뭐고 오늘 성질나게 해갖고 더 삐졌어요. 잘수 너 옛날에 내 선곡까지 왜 들먹거립니까? 내거 하자. 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선곡을 기대하면서 셀럽 DJ 콘테스트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. 승자 DJ 윤이 곡 소개 직접 해주세요. 에, 다들 좀 조용들 하세요 좀. 아, 참 시끄럽게. 결혼식 준비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. 에? 그런 걸로 저기 그 에? 식을 올릴지 말지 저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로 골라온 곡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로 빠르게 가!